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리맘 오늘 하루 일정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마트에 가서 사온 파파야를 이걸 깎아서 잘라서 먹으려고 하면은 이 씨나 이런 거 파내느냐고 막 부셔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서 했던 그 습관 그대로 파파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속에 씨앗을 포크로 살살살살 꺼내가지고 파파야가 씨가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오천이 같은 씨들이 이런 씨들이 이렇게 가서 심으면 이 파파야가 나올까요? 그런다고 하면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그 이제 이거를 스푼으로 떠먹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피 한 잔 마셨고요. 토스트 하나 먹었고요. 후식으로 파파야를 먹고 이제 오늘은 트롤리를 타러 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틀째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 투어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트롤리 중에 트롤리가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오늘은 핑크 라인을 타기로 했습니다. 핑크 라인은 이 와이키키 이 주변에 가까운 곳만 도는 그런 트롤리인데요. 시내, 그러니까 시내 관광. 뭐 관광보다는 쇼핑이 목적이겠죠?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올 원데이로 그거를 탈 수 있어요. 하루를 끊으면 어디서든 내리고 싶은데 내리고 또 한 20분 간격으로 또 오고 또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다가 보면 이제 또 숙소로 와야 될 시간이 되겠죠? 여기는 하도 방댕이 큰 언니들이 많아가지고요. 가끔은 마리맘이 스몰 사이즈로 될 때가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곳에 오면. 빅 사이즈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딱 봐도 하와이스럽죠? 시내 자체가. 잠시 후 또 트롤리 타고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기는 다 저기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매장을 또 발견. 이 식물을 우리나라에서 석화라고 부르죠. 꽃이 피면 향기가 굉장히 좋은 자스민 향기가 나는 그런 게 많은 게 여기 하와이 특징이에요. 왜 머리에다가 예쁜 핑 꽃 꽂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 꽃이 저도 이따 꽃 하나 꽂을 건데 정상적으로 꽂을 겁니다. 자유분방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기 저 어르신은 엉덩이 뒤에다가 생수병을 꽂고 가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곳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모이잖아요. 다 틀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질서도 잘 지키고 조용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운동하는 곳이 많은데요. 요가 하는 곳도 많고 즉석에서 여기는 지금 약간 라인 댄스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러고 앉아서 이러고들 서가지고 댄스 하는 거예요. 벨리 댄스네요. 벨리 댄스 지금 보니까 멋있다. 다 따라해요. 길 가던 사람들도 다 따라하고요. 저만 영상 찍느냐고 발만 까딱거리고 있답니다. 제가 발을 어떻게 까딱거리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 같죠? 여기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런 곳이 제 딱 스타일이에요. 길을 가다가 춤을 출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이 지역만 돌아다녀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아주 흥겨운 시간이죠. 삶의 터전에서 바쁘게 복잡하게 살다가 이렇게 한 번쯤 여행을 하면서 느긋하게 살아보는 거 너무 힐링인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인 것 같은데 저러고 있는 계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일에는 마리맘도 영상 찍지 않고 저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잠시 함께 하실게요.
you. Thank you. 드디어 피그 트롤리를 올 탔습니다. 저희는 2층으로 자리가 있어요? Leaving the Waikiki Shopping Plaza here on Royal Hawaiian Avenue, which runs up to the Royal Hawaiian Hotel. That's the big pink hotel on the beach, the original Barbie's Dream House, the second oldest hotel in Hawaii, built in 1927. Back then, you had to book a steamer. 음. Next stop, Duke Hanamoku statue. City wall, Duke Hanamoku Zoo. Pink line all day. All day. Turning on to Kalakaua Boulevard, this area of Waikiki was originally named Hele Moa by the ancient Hawaiian king Maile Kukahi's grandson. Did you change? Boulevard, named after the last king of Hawaii, King David Kalakaua, also known as the Merry Monarch. He was a festive king who enjoyed entertaining, music, art, and dance, and is known for the revitalization of Hawaiian culture at the time. He brought back the hula after it was banned by the Puritan missionaries for being immoral. And now we have a prestigious week-long festival in honor of King David Kalakaua called the Merry Monarch Hula Festival. Every year on the Great Island, the largest hula competition in the world. Pink라인에서 중간쯤에 내려가지고요. 모하나 쇼핑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먹거리, 볼거리, 시푸드도 유명하고요. 먹을 게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먹자 파티네. 다이어트는 언제 할까? 일단 밥을 남편이가 배고프다 해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배가 안 꺼졌는데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러 올라가야 되겠죠? 무엇을 먹을까 찾아. 점심이 아니고 간식입니다. 치킨버거 세트에 반대쪽에 세트인데 콜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병이에요. 엑스라지 쓰고. 여기는 뭐든지 큰가 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심을 먹었고요. 지금은 어디 가게요? 와이키키 해변을 갑니다.
탈랑탈랑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습도가 없어서 그런지 좋네요. 와, 다시 만나 반갑다. 바로 이게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해변은 저 뒤로 다 해변 길인데요. 우리가 엽서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그곳, 바로 그곳 와이키키 해변이랍니다. 멋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와서 이렇게 영상 찍고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좋습니다. 한국은 춥잖아요. 추운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이만 따뜻한 곳에 오니까 너무 따뜻한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23도에서 25도 딱 입기 좋은 그런 날씨. 바람은 살랑살랑. 파도가 엄청나게 오늘 세네요. 오늘 유난히 바람이 세는 것 같습니다. 개들기도 물고기도 다 여유롭게 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풍경. 오늘 파도가 정말 세네요. 바람 때문에 그런지. 그래도 보세요. 여기가 하와이. 하와이 하면 와이키키 해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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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컬러풀한 저 호텔이 힐튼 호텔입니다. 신혼여행지 로마 이거는 힐튼 호텔. 그리고 요 해변에서 금요일 저녁이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폭죽을 터뜨리는데 엄청나게 멋진 그런 무늬들이 생겨나요. 그냥 들어 누워서 보면 돼요. 그 폭죽 터뜨리는 그런 날은 또 가보겠습니다. 해가 굉장히 쨍할 때는 외려 이 해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너무 뜨겁고 이래서. 근데 오늘 하늘도 적당히 이렇게 구름도 껴주고 바람도 시원하고 그래서 그런지 한낮인데도 지금 여기는 점심 이후니까 한 2시 정도?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아주 햇볕이 아주 딱 좋게 구름 사이로 들어가준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고 바람도 되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무 예쁜 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일까요? 모리셔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과연 클까요? 큰다가면 어떻게든지 공수해 가고 싶습니다.